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3년 동안 각 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협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논란을 자초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모든 지자체가 입을 모아 강조했던 건 소통이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창구로 활용했고, 일찍이 소통 전담 부서를 신설했던 순천시도 SNS를 활용한 밀착형 소통에 공을 들였습니다. 광양시의 경우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각종 개발 사업을 중단하거나 불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데 이어 최근엔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민들과의 공동 대응을 약속한 것도 진일보한 성과로 꼽힙니다. 시민들의 생각에 쫓아서 그런 역할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이나 회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는. 반면 발전소 유치를 추진했다 거센 비판 여론에 휩싸였던 공군은 유치 포기를 선언한 이후에도 일부 주민과 신경전을 이어가며 오히려 갈등을 키웠습니다. 광양시도 아울렛 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의회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시민단체나 유족회 요구에도 길게는 수년째 잠들어 있는 여순 사건 조례안과 순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안. 시대적 요구와 정책의 필요성보다 특정 집단이나 내년 선거에 표를 의식한 직무유기란 비판에 직면했고, 각종 사건과 의혹, 편가르기와 감정 싸움에 시민사회와의 공조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지자체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의회는 그마저도 안 되어 있으니까 빨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 분야에도 새로운 변혁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민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의지와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민선 6기 남은 1년 중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